근로시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령상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팀장님이 부르세요. 네. 얼른 가야겠죠. 결국 핵심은 그냥 뭐 이러면은 근로시간이군요. 농사님, 근로시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뭐 이거를 무자를 뜻 딱 하고 자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못 자르듯 딱 자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근로시간이라는 게 법령상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하면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일주 40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로시간이란 일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고요. 일주에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명확하지 않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지 않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있잖아요. 네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너무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실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출장 시 오가는 시간, 그리고 회식 시간, 뭐 워크숍, 교육 시간 이런 것들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많이 다툼이 되고는 하는데요. 맞죠. 원칙적으로 출장 시 그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 이것들은 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라고 봐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이랑 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집에서 출장하는 그 출장지로 가는 시간 있죠. 네네. 그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좀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 네. 근데 만약에 출장을 가고 있는데 옆에 지휘감독을 하시는 분이 같이 가세요. 그럼 근로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명확해지는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회식시간. 회식시간은 그냥 친목도모를 위해서 보통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산재보험 있잖아요. 네네. 그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회식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 세미나, 교육 시간 이런 것들도 참 애매하죠. 네. 직무랑 관련해서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하라고 시킨 교육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로 시간이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업무 역량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가시는 시간이라면 이거는 근로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정 의무 교육 들으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농사님, 이게 뉴스에서 보면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법정 근로 시간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혹시 네. 주 52시간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에 더해서 법령상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시간에 더해서 12시간 더하면 52시간이죠. 네네.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52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묵적으로 하는 야근이라 이거는 진짜 숨이 그냥 턱 하고 막힐 것 같아요. 사장님은 너가 일을 못해서 잔업한 거 아니냐. 근로자 입장에선 업무상 필요해서 한 거다. 팀장님이 시켰다. 실제로 얼마나 언제 근무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야, 이거는 회사에 그냥 없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요.